반갑습니다. 서해의 그린 스토리 채널의 최혜입니다. 관상어를 기르며 어항 속의 물고기를 들여다보면 잠시나마 모든 것을 잊을 수 있고 건조한 실내의 습도를 높여준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죠. 게다가 식물 번식에 아주 유용하다는 사실을 공유하고 싶어 이렇게 영상을 시작해 봅니다. 산이나 들에서 살아가는 식물들은 세찬 바람이나 폭우 또는 여러가지 동물들의 움직임으로 가지가 꺾이거나 잎이 떨어질 수 있죠. 이때 꺾인 가지나 잎은 하나의 개체로 살아가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건 마치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빨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 본능이죠. 아무튼 땅에 떨어진 가지나 잎의 영양 상태나 주위의 빛, 온도, 습도 등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 새로운 개체로 자랄 수 있기도 하고 그냥 마르거나 썩어버리기도 하겠죠.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를 식물 번식에 활용해 왔는데 꺾꽂이 또는 삽목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꺾꽂이는 깨끗한 모래나 녹소토 등에 꽂아 그늘에서 습도를 높여주어 25도쯤 유지하여 관리하죠. 이때 유기물이 없는 깨끗한 용토를 쓰는 이유는 잘린 삽수가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며 그늘에 두고 공중 습도를 높여주는 것은 뿌리 없는 삽수가 지나치게 많은 수분을 정산하여 말라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 삽목상의 온도를 25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폭염이 지속되는 여름이나 한겨울은 꺾꽂이 작업의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항 속 환경은 늘 기포가 발생하여 물의 흐름을 만들기 때문에 부패를 막고 잘린 삽수가 물에 잠겨져 있어 마르지 않으며 한여름을 제외하고 항상 25도를 유지할 수 있으니 더없이 훌륭한 물고기 환경이 될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을 이용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